양지발은 밭둑에 개미치가 자라고 있어요. 개미치는 저기 그입 주변부에 저렇게 결각이 있죠. 그리고 이제 입자루가 길고 입도 길고 그래가지고 이제 긴 창같이 생겼어요. 긴 창. 일단 뒤에 인맥 뼈대가 아주 좋은 느낌이 들고요. 그리고 입이 자라는 방식이 꼭그 어디서 많이 봤죠? 이 원출이 옆으로 퍼지는 방식으로 자라네요. 납작하게 옆으로 퍼져서. 여러분들, 수많은 식물이 군락으로 자라고 있는데요. 입 주변부에 결각이 없죠. 이게 이제 벌 개미치로 추정이 됩니다. 입에 결각이 있고 이렇게 군락성이 좋으면은 그냥 개미치. 결각이 있으면 개미치, 결각이 없으면 벌 개미치요. 그리고 아주 특이한 형태를 발견했습니다. 처음에 나는 잎들이 각자 떨어져 있지만은 이렇게 동그랗게 이 속중앙에 잎을 감싸는 형태예요. 감쌌다가 옆으로 확 퍼지는. 이게 이제 잎은 이렇게 작아도 이제 성장하면 아마 잎이 긴 창처럼 길쭉해질 것 같습니다. 예, 미역치를 만났습니다. 미역치도 이제 잎에 결각이 있죠. 결각인지 톤인지. 자, 이게 참 혼동스러운데 일단 결각이 있으면은 그 개미치 아니면은 미역치죠. 근데 이제 개미치는 그 원추리처럼 양옆으로 이제 초기 잎들이 퍼져요. 그리고 좀 집단적인 군생을 하죠. 근데 이렇게 좀 뜨문뜨문 양지바른 곳에서 한두 개 자라고, 뭐, 저런 식으로 잎이 양옆으로 퍼져 있으면 이제 미역치예요. 초기 잎들은 이렇게 입자루가 좀 짧은데, 미역치는
전체적으로 이렇게 잎자루가 긴 잎들이 나와요. 이거는 이제 각시치죠. 잎자루가 길고 아주 타원형 잎인데 이렇게 이제 큰 결각이 생기는 잎이 나와요. 각시치를 보니까는 아주 키가 느신느신한 게 아주 보기 좋습니다. 서덜치가 자라고 있습니다. 잎은 좀 하트 모양이고요. 잎자루에 좀 털이 보이죠? 그런데 잎에도 털이 보여요. 이게 이제 당분치, 뭐 각시 서덜치 그런 거랑 이제 혼동이 되죠. 제가 이제 차차 발견해서 비교해 드릴게요. 저번에 큰 수리치 보여드렸었는데, 이거는 그냥 수리치죠. 이러면 잎이 작아요.
이제 수리티 종류들은 저렇게 잎 뒷면이 허예요. 이 수리티 같은데, 결각이 없어요. 이제 수리치처럼 허옇긴 한데, 분치 종류도 이런 게 있거든요. 일단은 분치 종류로 파악이 됩니다.